존경하는 양평 군민 여러분, 우리 12만 5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산 강하 주민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열기가 반드시 우리 강하시가 포함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추진 재개되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강화시가 포함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서명에 적극 동참하셔서 함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강화시가 포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노력해왔지만 지난 2021년 예타가 통과될 때 양서로 만들어질 때도 여러분들은 침묵을 지켜주시고 그야말로 조용하게 강화시가 되기만을 마음속으로 빌어왔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제가 양평 군수로 취임하고 2022년 7월 18일 날 국토부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양평 군의 의견을 물어오는 문서를 제가 접하고 나서 예타안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타안에는 우리가 그나마 기대했던 양수리 양서초등학교 앞에 6번 국도하고 만나는 지점에 IC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나마 참아왔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IC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양평에는 배신도로로 IC 없이 가는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전진선 군수가 예탈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IC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간의 자료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7월 26일 날 양평 군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화면에 IC가 있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자료가 어느 날 만들어진 자료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료를 보내고 나서 금년 1월 달에 국토부에서 강화시가 있는 강산안이 우리한테 통보됐을 때 저는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IC가 생기고 오늘 함께하신 강산강화 주민들이 염원하던 IC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군수가 어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고속도로 노선을 5월 8일 날 국토부가 주민설명회에 발표할 때까지 잘 지키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정책 세미나를 열면서 앞으로 2031년에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양평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고속도로 중단 발표가 됐는데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특정인의 땅이 있다고 해서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하면서 전진선 군수가 대통령실하고 연결해서 대통령 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웃을 일 아닙니까? 네.
거기에 특정인의 땅이 몇 평이 있는가 여러분? 만이 있다고 해서 15,000평이라고 합시다. 그 땅 주변이 몇 평입니까? 100만 평은 넘을 겁니다. 그 100만 평 넘는 중에 만 평이 0.1%도 안 돼요. 이런 땅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1조 7천억짜리를 마음대로 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감히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양평 국민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 땅이 허허벌판이고 IC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얘기 못할 건데 그 산 속에 있는 땅 조선 땅을 가지고 특혜를 줬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서 6월 18일 날 16일인가 18일 날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민주당 당원들 교육장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이지역 지역위원장이 최재만 지역위원장이 국회에 가서 우리 양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강덕구 국회의원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땅 문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상임위에서 김두관 국회의원께서 원희룡 장관한테 엄청난 질문을 퍼부면서 이 고속도로에 추진을 게이트와 또는 비리와 커넥션이 있다라는 얘기로 함으로 해서 원희룡 장관이 오죽하면 이 고속도로 본인이 국토부 장관할 때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배경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산 강화 주민들이 원하는 고속도로가 잘 된다고 하는데 왜 특정인의 땅을 거론하면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양평 국민이 아니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 있는 양평군수 정진선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강화 IC가 있는 양평 서울관 고속도로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모 군의원이 제가 7월 달에 뭐 했는가를 행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7월 17일 날 내가 서울 가서 개일정을 했는데 그때 청와대 사람 만난다, 누구 사람 만난다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 의혹만 해, 의혹만. 진실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평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제가 다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양평 고속도로가 돈이 더 들어가도 우리 양평 국민들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와야 한다고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양평 고속도로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우리 군비 안 들어갑니다. 국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을 우리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매일매일 얘기합니까? 반드시
양편 부수도로는 우리 양편 국민을 위한 도로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우리 양평의 강화 지역에 인구 5천도 안 되는 우리 강화 주민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소종의 소종 아저씨가 만들어졌을 때 3천도 안 되는 인구가 현재는 11,000명입니다. 이제 강상의 아저씨가 생기면 5천명이 안 되지만 우리 강화면도 이제 서울에 10분간에 20분간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생기고 양평 구민은 또 하나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부 어떤 분이 해주는 말씀이 강상 강화로 고속도로가 오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람이 18,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화면이 5,000명도 안 되고 강상면이 저 대성리 세월리터 잡혀서 11,000명인데 어떻게 18,000이라는 말을 했지 모르겠어요. 18,000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반대합니까? 아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요? 여러분 언론을 잘 보십시오. 누가 얘기하는지 잘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화면 주민들 오늘 함께하신 분들 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화시가 있는 강상고속도로를 함께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염원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다시 한번 군수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강상강화고속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정책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예타가 통과하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어디로 가야 경제성이 있고 어디로 가야 환경을 파괴를 덜 하느냐 이겁니다. 이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양평 군수와 국토부가 정책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사람들은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나는 국민의힘을 편들고 민주당을 배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건데 말씀하기를 말씀드립니다. 군의 정책입니다. 이제는 군수가 추진해야 합니다. 군수가 추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태영 장병우 공동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군수와 함께 이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반드시 아시고 군수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상강화의 이장님들 또 마을 지도자님들 노인의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하신 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열기가 반드시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으로는 강화시가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우리 강상면, 강화면 그리고 양평 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예, 양평 서울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유선 군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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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민 하나되어 강화의시가 포함된 강상 제시안을 사수하자! 사수하자!
아이씨 없는 원한 양평 국민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예,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간 뜨거운 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국민 하나 되어 강아이 씨가 포함된 강상기 씨한 사설자! 없는 원한 양평 국민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알았어. 예. 오늘 양평군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영보 의원님이십니다. 지금 양평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농성이 언제부터였죠? 거의 지금 이제 40일 정도 됐습니다. 40일. 네. 지금 오늘 저 의원님 강화면 주민들 와서 네네. 지금 시위를 지금 하고 했는데 네네. 우리 군수님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한 10여 분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지켜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은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적이고 좀 과간이다. 이렇게 군에서 이제 관대 동원을 시켜가지고 군 번호로 해서 문자를 보내고 여기 참여하라고. 강상면, 강화면 그 주민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집회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용문도 그렇고 그런 문자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거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속고 왔다 하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또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민주당 탓을 하고 있어요. 군수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진짜 이게 십몇 년 만에 이게 애사통과된 건데 단 8일 만에 6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노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의원의 역할로서 의혹 제기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산된다, 백지화된다 그렇게 주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그러는 부분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군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우리 양평군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정책은 맞겠죠. 민선 7기나 8기나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는 똑같은 생각이고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군수로서 정당을 가지고 있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국민을 이제 둘로 갈라치게 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양서도 그 전체 주민을 갖다 불러놓고는 절대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강화면, 강상면, 그리고 거기 이제 교각이 있는 그 국수리 주민들 몇 분, 이렇게만 동원해서 자꾸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1조 8천억이 들어간 것이고, 국제 사업이고, 안 할 수는 없을 거랍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긴 할 건데, 이쪽으로 고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지체하고 오래 걸리지 하고 있는 게 지금 장본인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대로 왜 원안이 왜 나왔겠습니까?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하고 싸움만 하는 군수님 정말 이대로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 편집 배석환.